안창권 군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반갑습니다. 안창권입니다. 그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해볼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오늘 새벽에 그 김경식이가 드루킹 언론 농단 관련해서 구속영장 기각 떨어졌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이 건과 관련해서 방송도 진행을 했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는 될 거다. 근데 이게 기각이 됐을 때와 아니면 영장이 발부됐을 때의 상황을 두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새벽 김경수 이 영장 기각을 두고 아마 감론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김경수가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이제 지금 이 시간으로 문재인은 걷잡을 수 없는 레임덕에 휘말려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드루킹 국정농단 사건 대충 아시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헌법농단인데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쪽박싸움입니다. 쪽박싸움. 즉 이놈이 좋으면 이놈 찍고 저놈이 좋으면 저놈이 찍는데 대체로 이놈이 좋은지 저놈이 좋은지 우리가 여론을 보고 알게 됩니다. 그죠? 예전에는 이 역할을 모두 TV가 다 했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네이버라는 포털 커뮤니티 리플이라든가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이게 대다수 국민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간단하게 이게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계 그리고 몇몇의 불량한 인원들이 조작을 했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문재인 밑에 있는 김경수라는 새끼가 공모해서 주도적으로 지시했다는 게 이 사건의 요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간단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론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 2016년 겨울에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잊지도 않은 사건을 이 새끼들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누구나 적어도 유치원 교육 받는 애들이라면 문재인하고 김정숙이었다는 거는 다퉈볼 만하죠. 거기에 임종석이 끼었냐 안 끼었냐도 다퉈볼 만한데 김정숙이 이거 지도했던 거는 명백한 증거에 발뺌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걸 판사가 영장을 기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간단한 문제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직을 해먹을 욕심이 있는 새끼라면 상식적으로 김경수는 구속됐어야 돼요. 왜? 이거 가만 놔두면 계속 문재인 모가지 채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알면서도 문재인이가 사법부를 압력을 가해서 김경수 영장 기각했다. 이건 반대로 뭐냐? 김경수가 문재인 아킬레스건 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문재인의 지금 청와대 안에 있는 임종석 포함해서 대한민국 빨갱이 새끼들이 그렇게 우리가 알듯이 대가리가 멍청한 새끼들이 아니에요. 지가 분명히 부담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거 해준다. 그럼 김경수는 문재인 약적 쥐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자,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태극기 들고 나와있는 여러분들은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저 뒤에 연애하고 돌아다니는 애들은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무엇이 부담되느냐? 자주 뉴스에 노출이 되거나 자주 언론에 노출이 되면 아무리 개 무지렁이 새끼들이라도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아 이거 좀 뭔가 이상해,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문재인의 레임덕으로 가는 겁니다. 자, 문재인은 멈출 수 없는 화살을 쏘아 올린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김경수 하나 살리고 대한민국 빨갱이 새끼들 이제 그 막차 탄 겁니다, 여러분. 자,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한 대한민국 우익들의 스탠스입니다. 어떻게 할 건가?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김경수 영장이 기각됐다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치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딜을 한 거예요, 딜.
김경수가 문재인에게 너 나 죽여버리면 나도 너 죽여버릴 거야 이거죠. 그러니 문재인이 만으로 하나 잘라서 끝날 것 같으면 왜 영장 청구했겠죠. 죄송합니다. 근데 김경수가 가지고 있는 이 아킬레스건이 어쩌면 문재인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있는 이 밥버릇이 개새끼들은 앞으로 2년도 안 나온 총선에서 배지를 달려거든 이 김경수 이 새끼를 집요하게 파야 됩니다, 여러분. 시체 냄새도 안 날 정도로 이걸 파버려야 돼요. 김경수가 명백한 유죄를 가진 피의자인데 영장이 기각됐다. 누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바로 문재인 이 새끼입니다. 자, 자유한국당에 있는 정치인 이 새끼들이 얼마나 애국심이 있겠습니까? 이 새끼들 대가리에는 배지 한번 대다는 욕심밖에 없어요. 좋다 이거지.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어차피 국회의원이라는 게 4년 임시직입니다. 백수되기 두렵겠죠. 자, 그러면 애국심 없다 좋다 이거죠. 니들 배지 더 달라고 그러면 문재인이 있으면 안 돼. 맞죠? 자, 문재인 박살을 가장 좋은 기회, 김경수 이 새끼 죽여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새끼가 뻔뻔스럽게 경상도 부지사를 해요? 경상도 도민들 정신 차려라 이거. 맞습니까? 들립니까? 맞습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으로 둔 서울시민 똑같아버려요. 맞습니다. 이런 새끼들이 지금 전국 팔도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새끼들 보신주의로 박상음론으로 토론이니 지랄이니 해서 네가 많이 안 해 내가 많이 안 해 이거 개연병되는 짓거리입니다 여러분. 다음 하나입니다. 뭡니까? 전쟁 가려면 전쟁 터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로 나오라 이거예요. 여기로. 맞습니다. 나와서 문재인 새끼 규탄하고 임종석 새끼 규탄하고 김경수 새끼 규탄해야 그래야 1년 반 남은 총선에 그나마라도 미운 점 들어서 우리가 뽑아줄 거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벼락이 쳐도 우리가 할 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만 피해갈 벼락들이에요. 어쩌다가 이 나라 정치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사실 젊은 놈이지만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 꼬라지 만드는 거 문재인 죄만은 아니에요. 저는 야당 정치인 새끼들도 부역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죄 지은 거 그래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권리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 새끼들 심판할 능력까지는 없지만 이를 도와줄 심정으로 자유한국당 포함 야당 의원들한테 호소 드립니다. 당신들 열건 바람 쐬면서 나 국회의원이요 나 야당 대표요 지랄 떨지 말라 이거예요. 나와서 투쟁해라 나와서 부르짖어라 나와서 피를 토해라 그래야 니들 배지를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빨갱이도 한 표 나도 한 표 여러분도 한 표 결국 쪽박 싸움이야 이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유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다 대한민국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표 안 줘. 이게 지금 대극기 집회잖아요 여러분. 더 크게 목소리 내세요. 더 크게 욕짓거리 하십시오. 욕이 안 나오는 판이 지금 판이라면 그거 나라 망해버리는 판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자, 구호하겠습니다. 인원이 적어요. 이 집회 인원이 적습니다 여러분. 왜냐? 이 국회의원 개새끼들이 할 짓거리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